이번 시간에는 기업의 재무 상태와 재무 상태표 개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기업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 상태표에 대한 정의입니다. 기업의 재무 상태란 일정 시점, 일반적으로 12월 31일이 됩니다. 현재 일정 시점에다 이렇게 밑줄을 그으십시오. 시험에 나옵니다. 재무상태표 정의 물어볼 때 이거 물어봐요. 일정 시점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경제적 자원인 자산, 경제적 의무인 부채, 그리고 자본을 말하며 이 일을 나타낸 보고서, 즉 자산, 부채, 자본을 나타낸 보고서를 재무상태표라고 합니다. 이 자산, 부채, 자본을 따라서 재무상태라고 그래요. 이름이 재무상태를 나타내니까 재무상태표 합니다. 문제 내는 사람은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표를 뭐라고 하면 너무 쉬우니까 이걸 다른 말로 이렇게 바꿔서도 냅니다. 외우셔야 돼요. 재산상태. 이렇게. 재산 상태도 하나 써놓으세요. 핵심 단어,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이걸 뭐라고요? 재산 상태, 재무 상태. 이를 나타낸 보고서를 재무 상태표라고 합니다. 그 재무 상태표 그 양식지를 보려면 이 내용을 알아야 돼요. 다음의 내용을. 자산을 재무상태표에다 표시할 때 자산의 그 종류를 다음과 같이 구분해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산과 관계되는 이름을 그냥 무작위로 써놓으면 보는 사람이 쉽게 식별할 수가 없어요. 회계 정보는 쉽게 식별이 돼야 되는 게그 목적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순서도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산은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말하는데 정확한 말로 그 재산을 재화와 채권이라고 그럽니다. 채권은 받을 권리입니다. 재화는 한자가 어렵다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이렇게 외워놓으시면 좋아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하고 받아야 될 권리, 권리가 너무 어렵다면 받아야 될 돈,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얘를 이제 자산이라고 그래요. 그 자산을 재무상태표에다가 표시할 때 다음 순서대로 표시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첫 번째, 그 자산이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내 현금화 또는 실현될 것으로 현금으로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유동자산이라고 그러고요. 그 유동자산의 두 개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당좌자산, 두 번째 재고자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당좌자산은 1년 이내 현금화 또는 현금으로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 중에서 판매 과정을 거치지 않고 현금으로 실현되는 거. 재고자산은 판매 과정을 거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그런 것들을 해당되는 당좌자산 밑에다가 써주고 재고자산 밑에다가 써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당좌의 뜻은 현금화할 수 있는 이런 뜻입니다. 이 재고의 뜻은 판매 목적으로 창고에 보관해두고 있는 물건. 그래서 재고 아시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유동자산이 아닌 자산을 아니다라고 그래서 아닐 비, 그래서 비유동자산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1년 내 현금화 또는 현금으로 실현되지 않은 나머지 자산들을 쓰는 거죠. 1년 이내가 아니니까 1년 이후인 것 같고 1년 이후를 이제 회계에서는 이제 장기라고 그래요. 회계에서는 1년 이내를 단기, 1년 이후를 장기라고 합니다. 장기. 그 가지고 있는 자산이
그 비유동자산에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 투자자산이라고 분류하고요. 그 밑에다 계정가 몫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데 그게 영업활동에 쓰고 형태가 있다. 그러면 형태가 있으니까 유형 이런 거 이런 자산 유형 자산이라고 그러고 그 밑에다 수록돼 있습니다. 그 이름들을 이름은 우리가 외울 거고요. 유형 자산에 뭐 토지 건물 이런 거 있어요. 형태가 없는 것, 물리적인 형태가 없는 것은 무형 자산. 영업활동에 써야 되고 그게. 나머지 1, 2, 3번이 아닌 거는 이제 기타 등등에서 기타 비유동 자산 밑에다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보고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부채는요. 이제 기업이 미래의 타인에게 지급해야 될 경제적 의무. 이를 이제 다른 말로 채무. 그 다음에 빚. 좀 유식한 말로, 어려운 말로 타인 자본. 다른 사람의 돈. 이 단어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러한 부채, 빚이 있다면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부채를 유동부채라고 그러고 그 유동부채를 밑에다 쓰라고 돼 있고 유동부채가 아닌 부채를 비유동부채라고 그러고 그 밑에다 쓰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이후에 갚아야 되는 거는 부채 밑에다가 그 이름들, 즉 계정가 목을 써주는 거고 1년 내에 갚을 거는 유동부채 밑에다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본을 밑에다 써야 돼요.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순서대로 써갑니다. 자산, 부채, 자본을 표시한 보고서 이름 뭐예요? 재무상태표. 그 재무상태표에 있는 내용은 일정 시점, 12월 31일 현재 이렇게 쓰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걸 자본이라고 그러게 자본의 정의입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을 자본이라고 그럽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걸 자본이라고 그래서 이를 자본의 등식이라고 그래요. 자본을 다른 말로 자산에서 부채를 뺐다고 그래서 순자산. 자기가 낸 돈이라고 해서 자기 자본 이렇게 합니다. 부채는 타인 자본이라고 그랬죠? 이런 단어 잘 보세요. 개인 기업은 그 자본이 자본금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자본금을 써요. 옆에 팁에 있는 인출금은 뒤에서 학습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서에다가 쓸때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계정식과 보고식이 있습니다. 계정식은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어서 쓰는 거고 보고식은 위에서 아래로서 내려가는 겁니다. 계정식으로 쓸 경우 자산은 왼쪽에 부채하고 자본은 오른쪽에 써주셔야 되고 보고식으로 쓸 때는 자산, 부채, 자본을 위에서 아래로 쓰고 그 다음에 자산을 쓸때 아까 배웠던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자산도 당좌채고, 비유동자산도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 이렇게 써야 되고요. 부채는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이렇게 써 내려가야 됩니다. 시험에 이 형식을 물어볼 때요. 재무상태표에서 나타나는 내용이 아닌 거 물어보는데 회사명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게 일정 시점입니다. 일정 시점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단위가 나타나요. 이거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 안에 있는 내용까지 봤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거, 보고식을 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정식과 보고식 중에 하나를 쓰도록 되어 있고, 재무상태표 보면 왼쪽에 있는 자산은 오른쪽에 있는 부채 자본 도안고하고 같거든요. 이렇게요. 같아요. 그래서 이걸 재무상태표 등식이라고 합니다. 재무상태표 등식으로 옳은 것은 그렇게 나올 경우에 대비해서 알아두시고요. 다섯 번째는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입니다. 2번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좀 암기해 주셔야 되는데 유동성 배열법 잘 기억하십시오. 유동성이 큰 자산과 부채를 먼저 배열해야 된다. 앞에다 배열해야 된다. 이거 별표. 그래서 아까 예문대로 써야 돼요. 유동자산 쓰고 비동자산 쓰고 유동부채 쓰고 비동부채 쓰고 같은 유동자산이어도 당좌자산, 재고자산 같은 비동부채여도 투자, 유형, 무형, 기타 그게 유동성이 큰 순서대로 쓴 거고요. 여기서 유동성이라 하면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을 유동성이라 그래요. 현금을 빨리 만드는 것을 유동성이 크다고 그럽니다. 따라서 현금을 제일 먼저 쓰게 돼요. 재무상태표에는.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면 돼요. 구분해서 써야 된다.
뭐 이런 거 이렇게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구분해서 쓰고 자산은 유동자산과 뭐 비동자산으로 다시 유동자산 당좌자산과 저우자산으로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3번도 그런 내용이고 5번 좀 중요합니다. 5번 자산과 부채를 쓸 때는 총액으로 써라. 상기하지 말아야 된다. 특별한 경우는 허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예. 그러지 않으면 상기하지 말아야 돼요. 즉 받아야 될 외상 매출금 제가 예를 들어서 말해 볼게요. 서울 상사한테 받아야 될 외상 매출금이 10만 원이고 그 회사한테 갚아야 될 외상 매입금이 5만 원 있다고 그랬을 때 10만 원과 5만 원을 다 표시하라는 게 총액 표시입니다. 받아야 될돈 10만 원, 갚아야 될건 5만 원이니까 받아야 될돈 10만 원에서 갚아야 될돈 5만 원을 빼앗고 그냥 외상 매출금만 5만 원 이렇게 써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외상 매출금만 5만 원 쓰면 안 돼요. 5만 원 받으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5만 원 썼다고 그러겠지만 이걸 보는 제 3자, 이해 관계자가 이렇게 써버리면 받아야 될돈 5만 원만 있는 줄 알아요. 즉 실제는 받아야 될돈 10만 원에 갚아야 될돈 5만 원이 있으므로 다 표시해야지 정확한 정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이 원칙에 따라서 작성해야 되는 것이고 그중에서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온 거몇 번이라고 해서 2번 정말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5번도 잘 기억하십시오. 전부 다 써야 된다. 상계에서 받아야 될 돈과 갚아야 될 돈이 있을 때 받아야 될 돈에서 갚아야 될 돈을 이렇게 없애가지고 없애는 거 상계한다고 그러는데 회계에서 없애가지고 서로 같은 금액을 없애가지고 표시하지는 말아야 된다. 뭐 이런 겁니다.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면 되는데, 4번 보면 재무상태표 항목의 구분과 통합 표시라고 그랬고요. 유사 계정에 대해서는 통합해서 표시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어요. 뒤에 보면 그 통합하는 그 계정을 학습하게 돼요. 일단 몇 번하고 몇번 알아오고 그랬어요? 2번하고 5번. 특히 2번에다 별표. 제 생각하기에 2번만 알면 됩니다. 2번만. 시험에서 2번 위주로 나왔어요. 유동성 별법을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예시 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재무상태표, 예. 왼쪽이 자산 있고, 오른쪽이 부채 자본이 있으니까, 이게 계정식이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써 가야 돼요. 자산 쓰고, 거기에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그 다음, 같은 유동자산도 당좌자산, 재고자산. 그 당좌자산의 그 구체적인 그 계정 과목들 이름. 쭉 써줘서 진행해 가는 거예요. 부채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그 밑에, 1년 내에 갚아야 될 부채, 1년 지나서 갚아야 될 부채 이렇게 써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이제 밑에는 이제 총계를 쓰고 이거 부채하고 자본 2개 있으니까 부채 총계 내고 자본 총계에서 2개 합쳐서 이렇게 내고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둬야 될건이 이름을 외우는 거죠. 계정 과목 현금 외상 매출금 그 이름 외워야 됩니다. 재무 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을 표시하는 보고서다. 이 자산 부채 자본을 재무 상태 재산 상태라고 한다. 그 작성할 때 일정 시점 기준으로 작성한다. 그 다음, 유동성 별법에 따라서 작성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안에 써야 될 계정 과목 이름은 거래를 기록해야 되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이게 나오는 이름이 계정 과목이에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꼭 외우셔야 돼요. 일단, 한 번에 외우지 않아요. 이렇게 보고 또 보고 하고요. 이게 지금 앞부분 기초인데 뒤에 다음 회계 단으로 넘어가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배워요. 그러니까 당좌자산부터 차례도 또 다시 배운다고요. 본 내용으로 가면 다시 배우는 겁니다. 지금 좀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예. 워밍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워밍업 단계에서도 이 이름을 외워야 돼요. 예. 외워놓고 다음에 가서 또한번 복습하고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외우면 회계 공부가 훨씬 수월할 겁니다. 자, 그러면, 자산 중에서 당좌 자산부터 보겠습니다. 당좌는 판매 과정 없이 1년 내 현금화할 자산을 당좌 자산이라고 그래요. 당좌라는 뜻이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뜻입니다. 한자죠, 한자. 당좌 자산이 자산의 계정 과목 중에서 제일 많아요. 예. 제일 많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봤던 그 자산 중에서, 일단은, 빨리 암기가 안될 경우에 대비해서
미래에 와야 될 거, 당좌 자산, 재고 자산, 유형 자산, 별표. 이세개 자산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 이거 위주로 먼저 공부하고, 나머지, 예, 순서대로 하면 돼요. 얘를 먼저 먼저 외우시라, 이거예요. 다른 건 늦게 오더라도 얘네들 먼저 외워놔야 돼요. 제일 많이 써먹을 것이고, 실무에서도 이세 개가 제일 중요해요, 예. 자산 중요한 거세 개를 고르라고 그러면 이세개 골라주면 돼요. 네, 그러면 딩동댕, 그럽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하죠. 지금 설명을 들어서 이해가 안 되면 다음에 또 설명을 하거든요. 예, 예제 바탕으로. 그러니까, 너무 안 된다고, 예, 이렇게, 힘들어, 어려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처음 하는데 다 어렵죠, 뭘. 쉬운 건 없습니다. 현금부터 보겠습니다. 현금은 어느 경우에 쓰냐면,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지폐하고 주화. 이거 당연히 현금이죠? 예, 그 다음에 또, 예, 한국은행 또는 이제 고액권이 없기 때문에 큰 거래를 할 때는 한국은행 지폐와 주화로 거래하는 데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은행 돈, 지폐하고 주화를 우리가 투자로 뭐라고 하냐면 통화라고 그래요. 통화, 이렇게. 예. 이 한국은행 돈 대신 쓰는 그 돈을 통화대응증권이라고 그럽니다. 예, 통화대응증권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두 개입니다. 자기압수표, 다른 회사가 발행한 당좌수표. 수표 두 개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데 자기압수표. 은행이 발행하고 은행이 돈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앞으로 발행했다고 해서 자기압수표라고 그러고요. 이거 현금하고 똑같을 겁니다. 예. 그래서 회계 처리할 때 현금으로 해요. 그 다음에 회사가 발행한 수표를 당좌수표라고 그러는데 다른 회사한테 물건 팔고 그 회사가 발행한 당좌수표를 받으면 우리가 그 당좌수표를 다른 회사가 발행한 당좌수표라고 그래요. 그 당좌수표를 회사가 가지고 있다라고 그러면 현금이라고 씁니다. 이 다른 회사가 발행한 당좌수표를 들고 은행에 가면 바꿔줘요. 당좌수표가 자기압수표하고 차이가 있다면 발행은 회사가 하고 돈은 은행이 지급합니다. 자기압수표는 은행이 발행하고 은행이 지급해요. 그래서 자기 이렇게 말 쓰는 겁니다. 야, 그 외에도 가계수표 우편한 증서 이런 게 있는데요. 지금은 이두 개만 외우십시오. 일단 나머지 뒤에서 다시 공부하면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돈, 그 다음에 자기압수표, 다른 회사 당좌수표를 회사 금고에 가지고 있으면 뭐라고 쓴다? 현금이라고 쓴다. 네,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장이 나오는데요. 이 통장, 이게 통장이 이만큼 나오거든요. 시험에 나오는 통장 네 개. 당좌예금,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이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당좌예금, 이 통장은요. 이 통장만 여러분이 잘 모르고 나머지 다 아는 통장이에요. 예. 당좌수표를 발행할 목적으로 만든 통장입니다. 당좌수표는 회사가 발행하는 수표고요. 회사가 수표를 발행하고 싶으면 은행에 가서 기업 창구에 가서 당좌 거래를 틀고 돈을 입금을 합니다. 당좌에 거래를 틀고 돈을 입금하고 그 만든 통장이 당좌예금 통장이고요. 그리고 은행으로부터 수표용지를 받아와요. 받아와서 물건, 대금으로 그 수표를 발행할 수 있어요. 이 통장의 특징은 이자가 없는 그런 무이자 예금 통장이고요. 이 통장을 만든 거는 수표를 발행하려고 만든 겁니다. 당좌 수표는 왜 발행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회사가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매우 위험하죠. 그래서 그게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통장을 개설하고 그 다음에 돈을 줘야 될 때마다 수표를 끊어서 주면 상당히 안전한 거래를 할수 있겠죠. 그래서 당좌수표를 발행할 목적으로 만든 통장을 당좌예금 통장이라고 그러고 그 통장에다 돈 넣으면 당좌예금, 그 통장에서 돈 빼면 당좌예금으로 회계 처리하시고 당좌수표를 발행했다라고 그러면 당좌수표를 발행하면 통장에서 돈이 또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당좌수표 발행했다라고 그러면 또 그럴 때도 당좌예금으로 처리합니다. 당좌수표 발행했다라고 했을 때 당좌수표로 하는 게 아니고요. 당좌예금으로 처리해요. 거래가 발생되면 이 계정 과목 이름으로 전부 다 써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계정 과목별로 관리를 해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이름 외우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예금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고 당좌 예금하고 차이가 있다면 수표는 발행하는 그런 통장이 아니고요. 이자가 조금 있죠. 아주 조금이. 그다음에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이 있는데 이
정기예금, 정기적금은 만기가 1년 이내일 때 사용합니다. 예금, 적금, 만기가 1년 이내일 때. 예금은 한꺼번에 돈을 넣은 거고, 적금은 매달 불입을 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그런 통장. 정기예금, 정기적금. 1년 이내일 때 이거 쓰는 거고요. 이 정기예금, 정기적금 1년 초과해서 2년짜리, 3년짜리도 만들 수 있거든요. 주의할 점은 이게 1년 이내일 때만 쓰는 거고 1년이 초과되면 이 이름으로 쓰지 않아요. 그 이름 뭐냐면 미리 좀 말씀드리면 투자자산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 이름을 씁니다. 장기성예금. 이렇게 통장의 만기가 1년 이후이면 이름이 달라요. 근데 잘 외워놓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그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잘안 외워줘도 한번 짚고 넘어가면. 당구장 표시는 끝까지 설명하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기 매매증권 이 계정은요, 단기간, 그래서 단기라는 말은 회계에서는 1년 이내를 단기라고 그래요. 매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 즉, 주식, 사채, 이런 걸 유가증권이라고 그럽니다. 다른 회사의 주식이나 사채를 샀다. 1년 내에 팔아서 시세 차익 보려고 다른 회사의 주식 사채를 샀다. 그럼 뭐라고 쓰냐면 단기 매매증권이라고 쓰라. 주식 샀다고 주식 사채 샀다고 사채 쓰는 게 아니고요. 계정 과목 이름입니다. 예, 계정 과목 이름 암기하기 쉽지 않아요? 단기 매매증권. 이거 사실 때 이거 살때 시가로 쓰는 거고 시가로 사니까 시가로 쓰는 겁니다. 예, 자산의 그 취득 금액은 시가로 써요. 예, 시가로 사기 때문에 이거 살때 이제 증권회사에다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는데, 그때 수수료는 비용 처리합니다. 미리 알아두시면 좋아요. 수수료 비용. 이게 비용에서 배우게 됩니다. 이 시험에 꽤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상 매출금을 보겠습니다. 상품을 팔고 돈을 나중에 받기로 했을 때, 나중은 1년, 예상이라고 그러고, 1년 이내입니다. 1년 이내. 왜 1년 이내가 돼야 되냐면 이게 당좌 자산이니까 그러죠. 당좌 자산은 1년 내 현금으로 만들어야 되므로 예. 예, 상품을 팔았는데 대금을 어음으로 받았다. 그러면 받을 어음이라고 써요. 어음은 그게 종이로 된 어음, 종이로 돼 있는 어음이 약속어음이고요. 또 그다음 파일로 돼 있는 어음도 있거든요. 전자어음이라고. 뭐 어떤 어음을 받든지 간에 상품 팔고 어음 받으면 받을 어음이라고 씁니다. 상품 팔고 외상해주면 외상매출금이라고 합니다. 다 1년 내에 다 받기로 해야 돼요. 예. 그 다음 어음에서 한 가지 외워야 될 거는 어음을 혹시 받았다면 그걸 만기까지 가지고 있어야지 대금을 다 회수할 수 있고요. 혹시 그 받은 어음을 만기 이전에 은행에 가서 할인하게 된다면 남은 기간만큼 할인료 제하고 대금을 회수하게 되는데 그 할인료만큼은 손해가 발생되겠죠. 어음을 할인했을 때 발생된 그 할인료를 이렇게 처리합니다. 매출 채권 처분 손실. 비용에서, 영업이 비용에서 학습할 겁니다. 수익과 그 비용은 나중에 학습해요. 지금 이거 비용 투게 나왔는데 그냥 같이 봅니다. 이제 당구장 표시를 좀 미리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은 보고서 작성할 때 따로따로 써도 되지만 한 번에 통합해서 써도 됩니다. 한 번에 통합해서 쓰고자 할때 매출채권으로 씁니다. 이 단어가 어떻게 나왔냐면 매출은 상품을 팔때 쓰는 말이거든요. 상품을 팔고 받아야 될 돈이다 이거요. 상품 팔고 받아야 될 돈은 두개 중에 하나로 써요. 외상매출금 아니면 받으러움으로. 그래서 이두 개를 합쳐서 매출채권이라고 그래요. 보고서 작성할 때 이름 쓰고요. 공부할 때 이름 써요. 보고서 작성할 때 외상매출금 받으러움을 따로따로 쓰기 싫으면 매출채권으로 통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출채권 처분손실이란 말 이해가 될 거예요. 어음을 만기 이전에 할인해서 손해 본다면 이 받으러움이 매출채권에 해당되니까 매출채권을 처분하면서 손해가 발생됐다라고 그래서 이거 씁니다. 시험에 나오면 꼭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잘 나와요. 앞에서 현금 및 형성 자산 좀 볼게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현금, 예금,
당좌익은 보통 예금만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타예금 안 나와요. 예. 현금 아까 말한 거고요. 그다음에 현금성 자산은 처음 보고 있는데 이 계정 과목 이론 시험에만 나오고 실기에는 안 나오는데요. 그래서 빼버렸어요. 실기에서 안 나와서. 현금성 자산은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현금성 자산이라고 합니다. 즉 현금하고 같은 거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회사에 현금도 있고 예금도 있고 현금성 자산도 있다면 보고서 작성할 때 이거 묶어서 이한 단어로 작성할 수 있어요. 통합해서 이 이름 쓸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통합된 이름은 결산 보고서 만들 때 많이 보게 됩니다. 보고서에다 계정 과목을 다 써도 되지만 이렇게 통합해서 이름 써도 되거든요. 통합 이름을 잘 알아두십시오. 통합 계정이라고 그래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세개 물어봅니다. 시험 문제 이론에.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면 매출 채권. 상품을 팔고 외상하고 어음 받았을 때. 그 다음에 미수금 잘 받으세요. 미수금은 상품이 아닌 거 팔고 돈을 나중에 받기로 했을 때 씁니다. 상품이 아닌 거 팔고 돈을 나중에 받기로 한 것이므로 만약에 어음을 받았다라고 그래도 어음이라는 게 약속한 날 주기로 하고 상대방이 발행한 것이므로 나중에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음을 받아도 상품이 아닌 물건을 팔았다면 미수금 써야 돼요. 공부할 때 이게 좀 유념해야 되는 겁니다. 어음만 받으면 받으러음이라고 쓰려고 그러는데요. 받으러음은 상품 팔고 어음 받았을 때만 쓰는 겁니다. 상품이 아닌 거 팔고 어음 받으면 미수금. 상품이 아닌 거 팔고 나중에 받기로 했다. 그래도 미수금. 이렇게 돼요. 그래서 외상의 이름은 두 개가 있어요. 외상 매출금과 미수금이 있습니다. 이 지문에서 외상으로 했다라고 그러면 물건을 팔고 외상했다 그러면 판 물건을 잘 보고 상품 팔고 외상하면 외상 매출금, 상품이 아닌 거 팔고 외상하면 미수금을 쓰십시오. 예. 대금은 1년 내에 받아야 돼요. 그럼 단기 대여금은 단기가 들어갔으니까 1년 내에 회수하기로 하고 빌려준 돈입니다. 대여한 돈. 예. 당연히 대여할 때는 차용증서를 써야 되죠. 단기 대여금, 그다음에 정기예금, 정기적금, 단기 매매증권, 정기예금, 정기적금을 다른 말로 단기 금융상품이라고도 합니다. 이두 개를 합쳐서 예. 뭐그 외에 나머지 1년짜리 그 금융상품 다 단기 금융상품이라고 합쳐서 말해요. 예. 우리는 지금 이두 개만 하면 되니까요. 이세 개를 합쳐서 단기 투자 자산으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 예, 통합된 이름, 현금 및 형성자산, 매출채권, 단기 투자 자산. 예, 자산에서는 통합된 이름 세 개가 예, 시험법에 해당되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계약금을 미리 주면 선급금이라고 합니다. 계약금을 미리 주면 예. 상품 등 그랬으니까 상품 살 때만 계약금 주는 건 아니죠. 건물 살 때도 계약금 주고 그러잖아요. 계약금을 줬다 그러면 선급금. 뭔가를 사기로 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면 뭐라고요? 선급금. 그다음에 현금 가부적은 현금이 과하거나 부족할 때 씁니다. 과라는 말은 과잉. 현금이 많거나 부족할 때 쓰는 계정인데요. 뭐하고 뭘 비교하는 거냐면 금고에 있는 현금의 실제 잔액과 현금 장부에 있는 장부상의 잔액을 보고 실제 잔액이 장부상 잔액보다 부족하면 이를 부족이라고 그러고 실제 잔액이 장부상 잔액보다 크면 이를 과잉이라고 그래요. 부족하거나 과잉일 때 그때 쓰는 거고요. 원인 파악할 때까지는 이 이름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부에 있는 현금하고 금고에 있는 현금은 항상 이체가 돼야 되는데 돈을 주고 장부에다 안 쓰면 그게 일치가 안될 수도 있겠죠. 두 개가 안 맞는 걸 확인했는데 원인은 모르겠다. 하도 예전에 줘가지고 뭐 그러면은 일단은 이걸로 잡아요. 현금 과부족을 잡아놓고 그게 나중에 원인 파악이 되면 그 이름으로 바꾸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개 금액이 일시적으로 맞지 않을 때는 이거 써요. 현금 과부족을. 이거 썼다가 그 원인이 파악되면 얘를 없앱니다. 단 결산일이 돼도 원인 파악이 안 된다 그러면 이 현금 과부족은 보고서에 표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부족분은 결산일자 기준으로 해서 12월 30일 기준으로 이 원인 파악이 안 되면 현금 과부족을 없애고 보고서에 표시하면 안 되거든요. 그 재무상태표에다 쓰면 안 되기 때문에 부족 시에는 이름을 바꿔줘야 돼요. 잡손실로.
그 다음에 남는다면 과잉시에는 자비익으로 이렇게 대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지급금은요, 돈을 주긴 좋습니다. 그런데 얼마 쓸지 정확하게 몰라서 어림잡아서 줬을 때, 그럴 때 사용하는 계정입니다. 그래서 가지급이라는 말이 그 가짜 할때 가짜예요. 돈은 나갔는데, 현금 지출이 있었는데, 뭐 현금 지출이란 말이 현금을 직접 줄 수도 있고, 뭐 통장으로 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래서 돈은 나갔는데, 그걸 얼마큼 쓰고 어디에 쓸지 모를 때, 그런 경우 있잖아, 이게. 직원이 출장 간다고 그랬을 때, 예. 출장비 대충 얼마 쓸지 모르면 그냥 대충 얼마 주죠? 주고 만약에 안 쓰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돈이 안 맞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뭐라고 써놔야 돼요. 그럴 때, 가지급금이라고 쓰고요. 원인이 파악되면 그걸로 바꿔줘요. 자, 그 다음에, 전도금은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예, 근데 좀 써놨어요. 시험에 나올 때는 전도금으로 처리한다 써줍니다. 지시사항이다. 예. 전도금은 실무에서는 상당히 많이 쓴 계정입니다. 다른 말로 소액현금이라고 그래요. 부서가 많고, 공장이 여러 곳이 있고, 사무소가, 뭐, 현장 사무소가 여러 개 있을 때, 돈이 필요할 때마다 회사 자금과에 가서 돈을 타가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게 좀 불편하게 됩니다. 부서별로 돈이 필요할 때마다 계속 결제 올려갖고 돈을 타서 쓰면 불편하니까 미리 돈을 줘요. 그리고 이제 정산하는 거죠. 이렇게 부서가 많고 공장이 많고 사무소가 많을 때그 업무상 쓸그 경비로 쓸 돈을 미리 주고 나중에 정산 이렇게 하는 방식이 업무 볼때 편한데 이렇게 미리 준 돈을 전도금이라고 그럽니다. 실무를 좀 말하면 실무에서는 출장 갔을 때준 돈도 전도금으로 많이 처리합니다. 그거는 이제 세무신고하고 관계되기 때문에요. 예,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따로따로 하시고 따로따로 하시고 뒤에 나오는 거 다시 한번 학습하면 돼요. 가지급금이 시험에 나올 때는 출장으로 제일 많이 나와요. 직원이 출장 가게 돼서 돈을 예, 어림잡아서 지급했다. 그럴 때 가지급금. 그걸 전도금으로 써도 상관이 없는 건데 실무에서는 전도금으로 쓰거든요. 시험 볼 때는 회계 기준에 맞춰서 하는 거고, 세법까지 고려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회계는 회계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업무를 계속 보다 보면, 회계, 장부 다 쓰는 게 회계고, 그쓴거 가지고 세무 신고하는 게 세무인데, 일이라는 게 회계하고 세무가 중복되다 보니까, 나중에 세무 신고를 위해서, 뭐 이런 경우에는 전도금으로 쓰고, 이렇게 해서 그런 이제 규정이 있는데, 공부할 때는 원칙대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회계 공부 끝나고 세무로 넘어가면 얘를 꼭 구분해야 되는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시험에서는 가지급금 위주로 나오지 전도금 위주로 안 나옵니다. 전도금은 문제가 나오면 전도금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무시해도 돼요. 예. 별로 안 중요해요. 미수수익과 선급비용은 결산 시에 배우게 됩니다. 결산 시에. 미리 이게 자산, 당좌 자산 계정이다만 알고 넘어가세요. 뒤에서 자세히 배웁니다. 이두개 계정이 좀 어려워요. 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뒤에서 예, 이제 본 단원에 가면 다시 설명을 할 거고요. 이게 이제 당좌 자산이다. 이제 그 정도는 알아야 돼요. 예, 당좌 자산이다. 그럼 대손 충당금은 대손에 대비해서 회사가 만들어 놓은 돈입니다. 이게 대손이란 말이 너무 어려운데요. 대손은 이제 거래처가 파산돼서 받아야 될 돈을 받을 수 없을 때, 예, 거래처가 파산되고 뭐 부도되고 거래처 사장이 사망하고 뭐 실종 이렇게 돼가지고 받아야 될 돈을 채권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이 있는데 이런 거래처의 사정으로 받을 수 없으면 이 받아야 될 돈을 못 받는다고 그래서 이를 대손이라고 그래요. 이럴 때 용어가 대손입니다. 거래처가 자꾸 부도나고 파산하고 뭐 그러면은 회사는 물건을 갖다가 외상으로 팔았을 때 외상대금 100%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 거래가 자주 일어나면 그래서 결산일이 되면 회계에서는 그런 경우 미리 대손에 대비해서 충당금을 만들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쓴 이름이 대손 충당금입니다. 네, 그렇게 알고 좀 넘어가시고요. 자, 우리가 그 회계에서 1년이란 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 1년, 단기라고 그럴 때 1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1년이라 하면 따지는 방법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따지는 게 아니고 좀 달라요. 다음 연도 보고 기간 말까지를 1년이라고 그럽니다. 돈을 대여했을 때 3월 1일자로 대여했다.
그럼 여러분 3월 1일부터 따지잖아요. 그리고 회수는 언제 하기로 했냐면 다음 연도 5월 10일에 회수하기로 했다 그러면 이거 여러분이 따져보면 3월 1일부터 5월 10일이니까 5월 10일이라고 그럴게요. 예, 이렇게 5월 10일이라고 그러면 1년 넘죠? 그래서 이거 장기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1년 초과됐다고 생각하는데 회계에서는 이거 1년 초과됐다고 안 해요. 이거 1년 이내이다라고 그럽니다. 그왜 그러냐면요. 회계에서 1년을 따질 때는 보고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따져요. 일정 시점 기준으로 따집니다. 일정 시점이 보고 기간 말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예. 12월 31일 기준으로 따져요. 왜냐하면 이 보고서가 12월 31일자로 작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보는 사람 위주로 작성이 돼요. 보고서는 이해 관계자를 위해서 작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 단기 대응을 봤을 때 3월 1일날 대해서 5월 10일 회수하기로 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면 12월 31일자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대여한 게 1억이다라고 그러면 1억 내년 5월 10일날 회수하겠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은 5개월 이내에 회수하는 돈이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5개월 이내에 회수하는 돈. 그러면 5개월이면 5달만 기다리면 되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5월 10일은 5월하고 10일 지나면 회수하는 돈이니까 약 5개월이죠. 그 정도 되면 회수하는 돈이라 생각해서 1년 내에 회수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3월 1일에 비록되어 했지만 보고서 작성할 때그 기준으로 해서 보는 사람 기준으로 해서 보고서는 예, 작성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1년 이내가 아니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1년 초과고 그러면 어느 기준으로 맞춰서 1년을 따지는 겁니까? 그러면 보고 기간 말로 맞춰서 하는 거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재무회계 목적이 외부 이해 관계자한테 유용한 회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1년이라고 따질 때 보고 기간 말로부터 따져서 하는 게 맞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단기 대여금이 내년 5월 10일에 받기로 했다 그러면 12월 30일 현재 이 받아야 될 단기 대여금이 잔액이 남아 있는 거고 그럴 때 이거 내년 5월이니까 이건 뭘로 표시해야 됩니까? 뭐 단기 대여금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회계 처리할 때 단기 대여금으로 하는 거지 장기 대여금이 아닙니다. 1년 지나서 받기로 한 대여금은 장기 대여금이거든요. 그래서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해요.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날짜 기간이 계산 중요합니다. 다 보고 기간 말부터 따지는데 회계에서는 딱 하나만 거래 발생일로부터 따지는 게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현금성 자산. 3개월 이내짜리다 보니까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현금성 자산.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 현금성 자산 처리한다고 그런 거 있죠? 이것만 취득일로부터 따집니다. 이 하나만 취득일로부터 따지고 나머지는 보고 기간 말부터 따진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물건을 3월 1일 날 팔았어요. 그 외상대금 언제 받기로 했냐면 다음 연도 10월 25일 날 받기로 했다 해보겠습니다. 다음 연도에. 그럼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그 물건이 상품이라면 외상 매출금이라고 그래야 돼요. 다음 연도 말까지가 1년이 되기 때문에 다음 연도 말이 아니죠. 10월 25일은 외상 매출금.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 받기로 했다면 장기 외상 매출금을 써요. 장기 외상 매출금은 참고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우리 시험 범위 외상 매출금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다 외상 대금은 1년 내에 받기로 하고 내요. 예. 예, 좀 어렵죠. 이 부분. 예. 계속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에 또할 때도. 예. 그래서 1년 이내가 다음 연도 말이구나. 이게 1년 이내가 쉬운 말이 아니네. 절대. 그렇죠? 절대 쉬운 말이 아닙니다. 예, 다음에 재고자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고자산은 판매 과정을 거쳐서 1년 내 현금으로 만들 자산이고, 예, 2급에 나오는 재고자산은 상품입니다. 상품. 예, 상품은 판매 목적으로 외부에서 사온 물건을 상품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제품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예, 제품은 판매 목적으로 회사가 만든 거. 이 계정은 제조업자만 쓰는 거예요, 제조업. 회사가 만든 거는 제품이라고 그러고, 회사가 사온 거는 상품이라고 그래요. 판매 목적으로 회사가 외부에서 사온 거, 상품. 외부에서 사다가 물건을 파는 회사를 도매 또는 소매 회사라고 그래요. 도매업, 소매업이라고 그럽니다. 직접 만들어서 파는 회사는 제조업이라고 그래요. 상품이나 말쓸 때도 잘 봐야 됩니다. 상품 살 때, 운임이 발생되면, 이게 좀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상품 살때 운임이 혹시 발생이 됐다, 그러면 그 운임은 매입한 자산에 도화라고 돼 있어요. 상품을 살 때요. 상품 대금이 10만 원이고 운임을 만 원을 지급했다라고 한다면 이 상품은 10만 원일지 모르지만 만 원은 우리가 지급했으니까 11만 원 주고 사온 거잖아요. 그래서 회계 처리할 때 상품 운반비 이렇게 처리하지 않고 11만 원다 몰아서 뭘로 처리해요? 예, 상품으로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11만 원 주고 사온 거 아니냐 이거죠.
시험에 잘 나와요, 이거. 예, 운임 잘 나오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비용이라는 말은 모든 비용을 말해요. 혹시 물건을 사올 때 발생되는 모든 비용이 있다면 그건 다 예, 자산 처리한다, 상품을 처리한다, 이런 말입니다. 예, 재비용을 부대비용이라고 돼요. 2급 시험에서 운임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운반비라고 하면 안 돼요. 운반비는 비용에서 배울 건데, 이런 데 쓰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물건, 상품을 사온 다음에 반품, 애누리, 할인을 받으면 이 이름으로 써서 빼라고 돼 있습니다. 이 이름 외워야 돼요. 상품 사와서 반품하거나 또는 애누리 받았다 그러면 매입 환출 및 애누리, 할인 받았다 그러면 매입 할인으로 처리합니다. 조금 어렵긴 한데, 좀 단어의 뜻을 말하면 환출은 반품이고요. 애누리는 물건에 하자가 있어서 우리가 깎은 거예요. 할인은 대금을 빨리 갚아서 깎은 겁니다. 이건 하자가 있어서 깎은 거예요. 하자. 얘는 하자 없어요. 물건을 외상으로 사오고 약정서를 쓸때 빨리 갚으면 깎아주겠다라고 상대방에서 혹시 그 약정서에다가 써줬다면 우리가 빨리 갚을 수도 있죠. 그럴 때 약정에 따라서 빨리 갚아서 할인 받으면 그럴 때 매입 할인이라고 그럽니다. 이거 개정 과목 이름이야.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품은 매입 환출, 애누리 받은 거 매입 애누리인데 프로그램에서 우리 프로그램으로 공부할 거니까 이걸 둘을 하나로 합쳐서 써요. 매입 환출 및 애누리. 애누리는 하자로 깎은 거고 할인은 대금을 빨리 갚아서 깎은 거다. 단어가 다르다라는 거 회계에서 애누리하고 할인은 구분해서 써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거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는 비용 이름이 나오는데 비용에서 다시 배웁니다. 장부에 있는 수량보다 실제 수량이 부족할 때 사용합니다. 비정상적인 원인은 회사의 실수로 그게 발생했을 때. 즉, 회사의 실수로 물건이 파손되거나, 회사의 실수로 도난되거나, 회사의 실수로 부패가 됐다. 그러면 장부상의 수량보다 실제 수량이 부족하겠죠? 그만큼 손해가 발생되잖아요. 그러면 그 손해 발생된 것을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고 합니다. 재고자산에서만 써요. 이게 비용 이름인데 뒤에서 다시 공부하게 돼요. 미리 알아두면 좋아요. 재고자산 편에서는 상품 이름 외우시고, 이거 운임, 상품 사올 때 운임을 우리가 매입자가 지급했다면, 우리 회사가 지급했다면 상품으로 처리해야 된다. 그 다음에 투자 자산은 이제 투자의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이고요. 비유동 자산에 있던 거죠. 투자 자산은 장기성 예금. 장기성 예금, 장기 대여금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네요. 2급에는. 장기성 예금은 정기 예금, 정기 적금의 만기가 1년 이후일 때. 1년 이후 따진다면 1년이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1년은 내년 말까지니까 그 이후가 바로 1년 이후입니다. 예. 아시겠죠? 단어를 이렇게 잘 보고 글자를 잘 보고 문제 풀어야 돼요. 장기 대여금 1년 이후이니까 내년 말까지 받기로 회수하기로 한 대여금은 단기 대여금이고 그 다음 연도 내년이 아니라 그 다음 연도 예, 회수하기로, 그 다음 연도 이후에 회수하기로 한 거는 장기 대여금입니다. 예. 1년을 잘 기억하세요. 예. 그러지 않으면 개정 과목 헷갈립니다. 그 다음에 투자의 목적으로 땅이나 건물 사면 투자 부동산이라고 처리해요. 그 다음에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두 개를 합쳐서 장기 투자증권이라고 쓰고요. 이거는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예,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예, 시험에서 많이 안 나와요. 2급은 기초니까. 회사가 다른 회사의 사채를 샀는데 그 사채를 만기까지 보유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산 사채 유가증권을 만기 보유증권으로 처리합니다. 투자로 봅니다. 보통 사채 사면 만기가 3년에서 5년이기 때문에요. 장기간 보유하고 한다고 그래서 투자 자산으로 분류돼요. 그 다음에 다른 회사의 주식하고 예, 사채를 샀는데 1년 내에 팔지도 않을 거고 만기까지 가지고 있지도 않을 거다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으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 어렵죠? 그냥 보고만 넘어가요. 예. 이게 투자 자산에 해당된다 이렇게 하고만. 예. 그래서 다른 회사의 주식 사채를 유가증권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회사의 주식 사채 사면 단기 매매증권 1년 내에 팔 거라면 그 다음에 사채 만기까지 가지고 있을 거라면 만기는 사채에만 있어요. 만기 보유증권. 그러지 않으면 매도 가능증권 이렇게 써요. 너무 어려우면 이렇게 두 개만 일단 기억하고 넘어가요. 그 다음 유형자산, 무형자산 동시에 보겠습니다.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은 형체가 있으면 유형, 형체가 없으면 무형입니다.
둘다 영업 활동에 쓰고 장기간 보유해야 돼요. 그래서 장기라는 말은 1년 초과해서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형체가 있다고 그래서 유형이라고 한 겁니다. 형체가 없다고 그래서 무형이라고 그래요. 유형 자산이 매우 중요하다고 앞에서 말했죠. 자, 영업 활동에 쓸 목적으로 땅을 샀다 그러면 토지, 건물 샀다 그러면 건물, 사무실이나 창고 이런 거겠죠. 기계 샀다 그러면 기계 장치, 기계 사면 기계 장치입니다. 트럭 사고, 승용차 사고, 오토바이 샀다 그러면 차량 운반구입니다. 그다음 책상 사고, 의자 사고, 금고 사고, 응접세트 사고, 컴퓨터 샀다 그러면 비품입니다. 유형 자산을 보유하면 감가상각을 하게 됩니다. 감가상각을 해서 매년 해가지고요, 그 가치를 떨어뜨려야 되는데요. 오랫동안 쓰다 보니까 가치가 계속 떨어지거든요. 유형 자산을 취득해서 오랫동안 사용하게 된다면 그게 노후화돼서 또는 구식이 돼서 가치가 떨어지는데 이를 감가상각이라고 그러고, 이 감가상각된 금액을 다 도한 것을 감가상각 누계기라고 그래요. 매년 유형 자산을 사면 매년 결산 시에 감가상각해야 되는데, 그 감가상각해서 비용 처리하는 것을 감가상각비라고 합니다. 그 감가상각비가 누적된 걸 감가상각 누계기라고 그래요. 이름만 보고 넘어가고 이거 먼저 외우세요. 유형 자산 이름. 그리고 유형 자산 어느 정도 재산이 있다고 그래서 유형 자산 사실 때 취득세 같은 지방세가 붙는데요. 이 취득세까지 줘야지 해당되는 자산을 소유할 수 있으므로, 취득세 안 주면 소유가 안 돼요. 등기가 안 되거든요. 등록이나 등기가 안 되므로, 취득세 유형 자산 살때 취득세 발생됐다 그러면 이 취득세를 자산 처리합니다. 유형 자산 살때 발생되는 취득세는 뭘로 처리한다? 자산으로 처리한다. 이름 외워요. 토지, 건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비품. 그리고 유형 자산을 오랫동안 쓰다 보니까 취득하고 나서 그 뒤에도 계속 돈이 나가요. 이를 취득 이후에 지출, 원가 비용이라고 그러는데, 그럴 경우 두 가지로 분류해서 회계처리하라고 돼 있어요. 취득하고 나서 그 뒤에 발생되는 지출이 미래의 경제적 효용을 많이 가져온다, 즉 경제적 가치를 상승시키는 거다 그러면 이를 자본적 지출이라고 그러고 자산 처리하라고 돼 있고요. 취득하고 나서 발생된 지출이 단순 능률 회복, 원상 복구를 위한 비용이라면 비용 처리하라고 돼 있습니다. 즉 건물을 사고 취득세를 냈다면 그 취득세는 건물로 처리해요. 건물을 사고 이 건물이 너무 노후화돼서 회사가 엘리베이터를 증축을 하고요. 또는 리모델링 이런 거할수 있죠. 이런 거 하고 나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증축비, 리모델링 비 들어가는데, 이 증축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나면 가치가 올라가요. 자산의 가치가. 이럴 때 증축비하고 리모델링 비를 그 비용을 뭘로 처리하냐면 자산 처리해요. 즉 건물로 처리합니다. 이걸 회계 용어로 자본적 지출이라고 그래요. 회계 용어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거 증축하고 리모델링 안 하고 건물을 사고 나서 봤더니 색이 너무 바랬네? 그 도색을 하거나 유리가 깨져갖고 유리창을 갈았다, 뭐 이렇게 하면 단순 능률 회복시킨 거예요. 그 색이 바래서 색칠을 다시 한 거고, 유리가 깨져서 유리를 다시 간 거죠. 이런 걸 단순 능률 회복, 원상 복구라고 그러고, 이런 경우에는 비용 처리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럴 때 건물 같은 경우에는 비용편에 보면 수선비라고 있는데 수선비로 처리해요. 이러한 지출을 수익적 지출이라고 그래요. 이거 시험에 많이 나와요. 이게 좀 어려우면 일단은 들어놓기만 해요. 그리고 외울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외우시고. 그 다음에 무형 자산이 있습니다. 무형 자산은 산업재산권, 개발비, 소프트웨어 이렇게 있는데요. 산업재산권은 일정 기간 독점적,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고요. 거기에 구체적으로 특허권, 시용실현권, 의장권, 상표권이 있습니다. 특허권 좀 들어본 적 있으시죠? 보기에 이런 문제 많이 나와요. 이렇게 많이 나오는 자산이 아닌데 그래도 특허권이 나옵니다. 개발비는 개발 과정에서 발생된 비용인데요. 이 비용이 개발 과정에서 발생된 비용이 미래의 경제적 효益이 확실하게 기대되는 거면 자산 처리하라고 돼 있고, 그 자산의 이름이 개발비입니다. 이 B자가 들어가는데 자산이에요. 좀 설명을 드리면, 물건을 만들 때 연구 하기 전에 시장 조사하고, 그 다음에 연구하고, 그 다음 계속 또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샘플을 만들고 뭐 그러거든요. 그러다가 시장 상황을 보고 우리가 만든 샘플을 봤는데 시장에서 출시하면 많이 팔릴 것 같다 그러면 출시를 결정해요. 출시 결정하면 곧바로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라 판매용으로 또 다시 물건을 제작하게 됩니다.
이럴 때 시장 조사에서 샘플 만들 때까지 계속 출시하기 전까지 들어간 거는 이제 비용 처리하라고 돼 있어요. 이용구비 뭐 이렇게 해서 비용 처리하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출시를 결정하고 판매용으로 만들 때 들어간 거는 이제 지금까지 우리 회사 연구한 노하우가 다 들어갔다라고 그래서 그건 개발비로 하라고 돼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발생되는 거, 여기에 발생되는 비용은 미래의 경제적 효율을 확실히 기대하는 회사의 노하우가 최적화된 것이니까 자산 잡는 게 맞다라고 돼 있어요. 좀 어렵죠? 그래서 이름을 이제 개발비라고 했고, 개발권 하면 좀 이상해서 개발비 이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나온 거라고 해서. 이게 비용의 이름에 빗자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건 자산인데도 빗자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거 구입하면 예, 소프트웨어라고 그럽니다. 프로그램 구입하면 소프트웨어 이렇게. 여기 무형자산입니다. 무형자산도 유형자산처럼 감가상각을 해요. 감가상각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감가상각하고요. 나머지는 감가상각이란 말씀은 안 돼요. 예. 일단 계정을 내오십시오. 예. 무형자산 외우기 전에 유형자산을 다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타 비유동자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비유동자산 나머지 자산들이에요.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이거 임차보증금 많이 나옵니다. 기타 비유동자산에서 임차보증금이 제일 많이 나오고, 나머지는 뒤에 본서에서 볼게요. 다른 사람의 부동산이나 동산을 월세 등 조건으로 계약을 하다 보면 보증금을 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보증금을 임차보증금이라고 그래요. 임차인이 내는 거죠. 임차인이 건물 계약서 쓰고 보증금을 냈다면 임차보증금.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거든요. 그 기간이 끝나면. 그래서 돌려받는 돈이니까 이게 자산이에요. 예, 채권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들어간 마땅한 자리가 없으니까 기타에 들어간 겁니다. 기타는 기타 등등 할때 기타예요. 나머지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